안녕하세요. 날씨온 김아린입니다. 10월 22일 화요일부터 10월 30일 수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시죠?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고 있는데요.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낮에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가을의 끝자락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강원 영동에서 비 소식이 있겠고요.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.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시죠. 이번 예보 기간에는 서울에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.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. 금요일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에도 15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. 지금까지 12일 날씨 예보였습니다.